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지가 한번 4번 다시 처음부터 읽어나가면 좋겠어요. 답을 보여줄 때. 자, 오케이. 그러면 A번부터 예지가 읽겠습니다. 그럼 예지. Number 4. A. A man is sitting in front of a small group. 소그룹 앞에서 지금 앉아있죠. 한 남자가. 정답. 시험에는 서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쓰면 copyright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바꿨었습니다. 네. 정답. 답은 A. A. B. A man is reaching for a telephone. 전화를 향해 손을 뻗고 있나요? 아니죠. 네. C. Several people are dancing to the music. 몇몇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아니고요. D. Several people are getting into a car. 몇몇 사람들이 차에 타고 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안 보이네요. 예. 자. 아유, 오늘 뭐또 재밌어요. 전 크리스 선생님 만난 기분이 좋아져. 네. 그리고 이따가 우리 떡볶이도 같이 하고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또 한번. 예. 기분이 최고로 좋아졌어. 야, 떡볶이 얘기 나오니까. 떡볶이 얘기 나오면 좋죠. 그죠? We love 떡볶이. 예. 우리 뭐 재밌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예요. 여러분, 기왕 힘들잖아요. 요새 취업도 어렵고 그런데 즐겁게 사세요. 그러다 보면 네. 또 이제 기왕 하는 거또 맞습니다. 실력 키우고 즐겁게 살다 보면 행운이 또 따를 거예요. 그죠? 아,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이, 다 보여줬어. 자, 아이고. 그러면 이거 하나 감출게요. 네. 뭐 눈이 아무리 빨라도 뭐 또 그렇죠. 네, 그죠? 바로 못 보셨을 아, 이 방송 대박. 어우, 그럼요. 40 years tall, solo 님 반갑습니다. 아유, 40 years solo.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소개해줘야겠네. 아, 참나. 눈물 나네. 눈물 그죠? 예. 자, 그러면 5번 문제 예지가 한번 읽어볼까? Okay, number 5. A. Someone is collecting coins. B. Someone is pressing a button on a calculator. C. Someone is removing her jacket. D. Someone is taking off her underwear. Oh my. 이거 좀 진하죠, 그죠? 아, 예, 조금 야하죠? 19금인데요. 아, 19금 있다. 사진도 네. 준비했어요. 예, 약간 야하군요. 예, 사진도 약간 준비했어요. 정답이 당연히 아니겠죠? 아프리카답게, 아프리카답게 해봤습니다. 비가 맞네. 그죠? Crystal, 자. Hey Crystal. Crystal 안녕. SJ, 자. What's up? Yeah. I'm from San Jose. SJ all the way. 이 뭐가는 헤매고 있네. 자, 그러면 A번부터 다시 한번 크리스 선생님 읽어 주실까요? A. Someone is collecting coins. 누가 이 동전을 모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 거지. 그쵸? B. 네. Someone is pressing a button. On a calculator. Spelling 좀 고치고.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Calculator. 계산기를 지금 두드리고 있다. 맞죠? 그리고 C. Someone is removing her jacket. 재킷을 벗고 있다. 아니고 D. 좀 야하다. 예. Someone is taking off her underwear. 예, 여러분, 이게 저 교육 방송이라 이걸 오래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예. 사진은 준비했어요. 사진은 그래요? Taking off her underwear를 사진 준비했어요? 사진 준비했어요. 크리스님 그 관심이 제가 뭐 잠깐 갔다 올게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뭐 유부남이 자,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자, 이거 뭐 저 딱 그 한 0.1초, 0.1초. 자,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예, 지나갔어요. 예, someone is taking off her underwear. 됐죠? 자, 넘어갔습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군요. 아, 우리 네. 철저해야지, 그죠?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좀. 대단하십니다. 네. 알죠. 그런 사진 나올 그러면, 줄이에요. 자, 그러면 6번 사진 문제 읽어주시죠. 자, 예지? Chris, teacher? 예지? I don't care. 뭐, 읽어줘. 아, 네, 네, 좋아요. 프리하게. Okay. Number 6. Okay. A. A door is open to the public. B. There is an umbrella by the door. C. Potted plants have been placed outside the building. C. A man is raking the leaves on the walkway. 자, 정답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또 이따가 크리스 선생님이 다시 또 잘 네. 읽어주실 겁니다. What is the 정답? 그리고 저기 뭐야, 타코마, 뭐 구성애 이런 친구들 되게 저 예지 친구를 칭찬하는데 팬가입 좀 해줘. 팬가입 좀 네. 하고 말이야. 팬가입? 저기 알려줄게요. 팬가입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 친구들이 팬가입 안 한 친구들이고
여기 친구 매니저로 나오죠. 매니저, 그죠? 그리고 또 팬클럽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 활동하는 친구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팬 그렇죠? 가입하면 이 방송 방송에 여기에 색깔이 좀 지금은 검은색이었다가 이런 색깔이 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지금 구성의 티모 이런 친구들이 네. 아직은 팬 가입을 안 한 친구들이죠. 아, 가입하면 좀 특별한 대우. 가입하면 받아요. 이제 여봐 지금 타코마님이 그 말 듣고 지금 팬 가입을 하셨어요. 아, 그죠? 고마워요. 타코마님 채팅을 한번 해줘봐. 채팅. 채팅을 한번 해주시면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하는 게 서로 간에 또 재미이기도 하니까 고맙습니다. 타쿠마님은 오늘 첫 번째 팬 가입이라 제가 선물을 쐈어. 어떤 선물을 쏠 거냐면 퀵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뷰. 퀵뷰 뭐죠? 네. 퀵뷰는 선전 없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퀵뷰 선물을 진짜 그 110원 쏜 친구에게 한 내가 5,000원을 돌려준 거예요. 그래요? 기분이 최고로 좋겠네요. 오케이. 개이득이죠. 그죠? 정말 좋은 이득입니다. 개이득. 매우 이득이다. 좋은 이득이다. 아니, 네. 학원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그 쓰는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여기 이 친구가 썼잖아요. 개이득. 네. 이게 조금 내고 많이 벌었네. 이득 많이 됐다. 이래서 개이득이다. 망망이득. 그거. 크리스 선생님 어디서 쓰면 되게 인기 있을 거야. 이거 개이득이었어요. 너무 그런 거 교육 방송 용어. 교육에서는 조심해. 교육 방송은 안 되고. KBS는. KBS는 가능할 수 있어요. KBS는 아마 요즘 쓰는 말인데. 제가 예능 프로만. 요 정도는 예능은 무조건 돼. 무조건 됩니다. 개이득 기억해 주세요. 개이득 내가 참고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크리스 선생님 읽어 주시죠. A. A door is open to the public. 문이 일반 대중에게 열려 있다는데 아니고. 예. B. There is an umbrella by the door. 문 옆에 우산이 있다. 근데 토익에서 우리 parasol이라는 거 있잖아요. Parasol. 예, 그걸 한 번도 내지 않고 다 umbrella로 내더라고요. 어떤가요, 미국은? A parasol is for the sun. Mm-hmm. An umbrella is for the rain. Yeah, I know. 그런데 토익은 파라솔도 그냥 그 엄브렐러로 내더라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 왜냐면 파라솔보다 엄브렐러 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니까 그 얘기냐. 파라솔 약간 그 조금 저 사모님 느낌. 사모님 느낌. 좀 부자시고 이거 좀 들어줘. 이런 거. 근데 평소 많이 안 쓰니까. 좋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예민해서. 예. 이봐 별풍선한 게 이 친구도 제가 감사합니다. 초콜릿. 와우. 사실 근데 그 뭐야 내가 손해긴 한데. 여기 하나 받고. 하나 받고 내가 저 참. 이거는 그 K 손실이라고 하나요? 개이득? 저는 개 손실인가? 네, 그러니까 개이득이었으니까 손실이고요. 아무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요. 또 이렇게 와줬어서 네.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니까 네. 그죠? 우리 무슨 이득 손실 따지지 않습니다. 좋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것인데 그죠? 크리스 쌤 좋아서 별풍선 걸요. 고맙습니다. 이름도 크리스 포레버야. 크리스 포레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샹카라 원, thank you very much. Timing is very important. I agree, Takoma. Timing is everything.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들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또 B도 읽어주실래요? 아까 읽었죠? C. Potted plants have been placed outside the building. 토익이 이걸 좋아하더라고. 화분, 화분을 potted plants, 화분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 화분이 그 건물 밖에 있더라. Potted plants 이거 많이 나와요. I see some potted plants in the picture.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Many potted plants.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 D. D. A man is raking the leaves. On a walkway. 이거는 보도에
이 나뭇잎을 낙엽을 긁어모으고 있다. 이게 11월, 12월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낙엽 긁을 때잖아. 그죠? 근데 토익이 계절을 타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 친구가 진짜 크리스 선생님을 사랑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지 잉글리시들을 요번에 봤나 봐요. 이 친구가. 그래서 들었다고. 예전 걸 들었다고. 그렇게 말해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지도 많이 들어주세요. 이지지 많이 들어주세요. 그 영어 방송 들리면은. 예, 잉글리시 고고 뭐 정말 그 크리스 선생님이 아주 전력 투구하는 좋은 방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근데요, 크리스 포레버 네. 오전에 이지 잉글리시 저 요즘에 크리스 선생님 잘 안 하세요. 네, 저 안 해요. 아는 척 하고 있어. 예, 저 한. 네. 좀 하다가 예. 이제 제가 그 이지지 입에서 이지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지지에 더 예. 집중하고 있어, 여러분. 그죠? 예, 옛날에 들었었나 보다. 아무튼간에 아무튼 예. 뭐 또 참 재밌게 열심히 예, 했어요. 열심히 해주셨죠.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Yeah. 고맙습니다. Wow, 여러분이 Chris Forever and Crystal. Well, okay. Crystal 계속 잘 이렇게 문자도 예. 보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는 뭐 좀 이따가 또 다른 것도 같이 하도록 하고 파트 이런 얘기도 가끔 하면 좋겠어요. 이 한국에 온 지 얼마나 계셨었더라? 우리 크리스 선생님이 아 저요? 네. 저 맞춰보세요. 오래됐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here in Korea? A very long time. A very long time. Yeah. Yeah. Almost 8 years. Almost 8 years. Yeah. Yeah. 그래도요, 여러분, 8년 살고도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도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많이 봤을 거라고. 그래서 네. 이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배우는 법에 대한 얘기를 특강으로 미니 특강으로 즉석에서 임프롬투 이렇게도 쓰던데 하여튼 우리 그 크리스 선생님의 미니 특강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박수 좀 쳐봐. 박수 안 치면 네? 안해 그러니까, 특강이요? 간단히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이에요. 우리 준비한 건 없어요. 처음 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네. 그 8년 동안 사신 우리말 하셔도 좋고 영어 뭐 섞어서 하셔도 좋고 네. 그 주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구들 영어 좀 잘하도 네. 어떤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한국말을 배워보니까 네네네. 어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 것 같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다도시인 줄 알았어요. 아, 저 프랑스 여자분 같아요. 이다도시 위위위위 자 그럼 강의 일단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좀 붙으셔도 돼요. 어깨가 짧으면 아까우니까. 예, 자 무슨 얘기 할까? 여러분 혹시 뭐 if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으면 올리세요. Go ahead. 질문 오시면 질의응답 시간 하면서 강의도 하면서 겸사겸사. Let's go. 예, 영어 말이에요. 영어는 그냥 언어예요. 언어 모두 어렵지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 잘 되니까. 그리고 많이 그 중요한 게 한국 많은 제 주변에 한국 분들 머릿속에 이것저것 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여기만 있고 입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문법, 전문법 제가 생애 처음 들어본 별 문법 이상한 거 여기 다 있으니까 예.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뻔뻔하게 좀 들이대면서 아저씨 잘생기셨어요. 파마했네 이런 말을 you got a perm. You're handsome. Hey, I like your shirts. 칭찬 좋은 말 하면 뭐 계속 해도 돼요.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 I like your tie. Thank you. Nice watch. Thank you. 멋있게 있었어. 예, 있었어요. 이야, 훌륭하다. 명품인가? Very nice. 명품이네. 좋습니다. 이 자체가 명품이죠. 아, 그리고 이 친구 크리스 포레버가 네. 크리스 선생님 칭찬을 그래도 저 내용 있게 하네요. 뭐라 그러냐면 네. 아까 이 크리스 선생님이 하실 때 이지 잉글리시가 제일 좋았대. 예, 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아, 그때 이제 이게 MP3가 다 있어서 네네. 매일매일 듣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별풍선을 이 친구가 오, 감동적이네요. 뭐 많이는 않지만 네. 꾸준히 한 개씩 쏘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아, 그 친구예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아, thank you. 좋습니다. 또 자 그럼 이번에 파트 2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내용 있게 가는 게 좋아서 7번 문제 질문을 크리스 선생님 ABC를 예지가 읽어서 같이 7번 문제 쏘겠습니다. 예, 자 Part 2 Number 7 Number 7 How will we get to the restaurant from the office? A. We'll take a bus. B. About 50 minutes. C. What will it be? 예. Oh, what's 그 네가 읽어줘도 좋죠. 아, 네네. 그쵸? 너무 자연스럽게. 어, 혼자 다 해주셨어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치고 들어와요. 안 치고 들어와서. 혹시 제가 다 해야 될까? 아, 참. 지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오세요.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망설였지. 그러면 우리 또 치고 받고. 치고 받고. 네. 이렇게 해서 대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이 정도면 아주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Blow it up, blow it up.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크리스 선생님이 질문만. Okay. 질문만, 예. 네. 자, How will we get... 다시요. 편하게, 예. How will we get to the restaurant from the office? 사무실에서 그 레스토랑 어떻게 가지? 교통수단을 물어봤어요. 네. A, we'll take a bus. 버스 탈 거야. 그 시험에는 택시 탈 거야로 나왔어요. 오. 근데 좀 바꿨어요. 기출 문제. 그리고 B, about 15 minutes. 약 50분 상관없고요. C, what will it be? 아,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Will you explain this expression? Would you explain this expression? Please. Me? 네, 크리스 yeah. 아, me. 네, what 네. will it be? What will it be? 이 말 들어보시면 무슨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어때요? What will it be? 느낌이 많이 있나요? 쓰는 말인데 없나요? What will it be? 아 일단 제가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제가 그 Starbucks. 아. I worked at Starbucks. 아, yeah. 빌더방에서 알바했었는데 제가 조금 단골 손님 오시면 Oh hey Joe, what will it be? 어떻게 드릴까요? 뭐 이런 네. 느낌. 오늘 뭐 드릴까요? 약간 편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음료 뭐 드릴까요? 대신에 편하게 좀 짧게 네. 능청스럽게 네. 능청스럽게 What will it be? 아 좋다. 그리고 많이 써도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네. 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좋은 거죠. 아까 도토리님이 아 우리 그 크리스 선생님 잘생긴 크리스 쌤이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까지. 어, 도토리. 아, 도토리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네. 개밥의 도토리 개입니다. 네. 아, 저는 가끔씩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아주 그래도 아, 자 그러면 8번 문제 읽어 주시죠. 자 question answers. Okay. Yes. 약간이 잘 됐어요. 네. Is Chris out of the office today? A. From all of the blue. B. No, he's just going to lunch. C. I went there last night. 어 도토리님이 크리스 선생님을 오. 위해서 별풍선을 쏴주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Crystal. 아 이건 도토리가 쏴준 거예요. 아 도토리. 네, 도토리. 아 도토리님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도 위에 크크크. 헷갈리네요. 헷갈리죠. 아 자 이거 동문서답 되지 않게. 그 골라주는 거죠? 네, 그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Is Chris out of the office today? 네, 크리스가 오늘 사무실에 안 왔나? 그랬을 때 yeah. 자, 야, 걔 출근 안 했니? 네, 이렇게 물어봐. A번부터 예. A, from out of the blue? 난데없이 갑자기. 약간 좀 그런 표현인데 조금 안 맞고요 B는 B, no, he's just going to lunch. 아니에요. 지금 밥 먹으러 갔어요. 오. 왔어요.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으로 냈어요. 바로 그저께 시험이 있었거든요. 토익 시험이. 그때 이렇게 나왔어요. 예, 요즘에 이런 식으로 나. 예, 이건 좀 바꿨었어요. 네. 예, 그대로 쓰면 그래요. 그다음 C I went there last night. 지난밤 내가 거기 갔다 상관없죠. 그죠? 그걸 네. 정말 엉뚱하네요. 네, 그래서 네. 크리스 포레버가 그래도 크리스를 꾸준히 사랑해서 한 개씩 계속 써주고 네. 크리스 포레버님 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꾸준한 사랑을 받다니. 네. 네. 아, 그때 저
어, 음나라님까지 별풍선을 감사합니다. 아, 음나라. 예. 와우, 땡큐. 네, 네. 아, 김나라. 김나균 제만이에요, 이분이? 아니, 네. 예, 그게 나를 시그니처 어, 풍선으로 99, 990 이런 거는 시그니처가 떠요, 화면에.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또 뜨고 있습니다. 아, 자기만의 이모티콘 같아요. 예, 이모티콘이 이거.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잘생기게 나오셨어요. 아, 예, 영광입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럼 9번은 예지가 질문을 읽고 어, 그 다음에 ABC를 크리스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deal. Let's go. Number 9. Could you help me assemble this table? A. An aisle seat. B. Yes, I was in a play. C. I'd be happy to. What's the answer? Could you help me assemble this table? Come on, help me please. 잘한다. 오우. 네. 좋아요. 아, 정답. 네. 정답 바로 올려주는. 아, 바로. 오케이. C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Richard. 오, 바로.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Could you help me assemble this table? 이 테이블 조립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그랬을 때. A. An aisle seat. 통로 측 좌석 상관없고요. B. Yes. I was in a play. 자, 이게 경기 중에 있었다. 이 정도의 뜻인가요? 예. 아, 경기보다는 연극. 연극 가운데 있었다. 오, 아, 나 연극 간 적 있다. 어, 연극 간 적 있다. 어, 혹시 were you ever in a play? 어, 연극 간 적 있니? 예. Yes, I was in a play. 연극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시험에 나왔어요. 예, 그랬고요. 예.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요새 네, 특히. 예. 그리고 I'd be happy to. 생략형 대답은 정답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생략형 대답은 대부분 정답.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찍기 팁. 예, 찍기 팁이죠. 아, 뭐 찍기 팁. 찍기 팁. 아, 재밌어요. 우리말도 잘하시고. 찍기 팁. 어, 좋았습니다. 아까 개 이득도 하나 나중에 활용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 오늘의 네, 단어입니다. 네, 개 이득일 거예요. 어, 네. 개 이득이에요. 적재적소 잘 어, 활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 10번 문제 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야, 아, 편하게. 여, 여자 남자 있네. 아, 예. 어, 여자로 I will start. 어, 이거를 네. 조금 거만하게 읽어줘. 거만하게. 거만하게. 여자 입장에서. 건방지게. 어, 그리고 네. 남자는 크리스 선생님이 약간 좀 어, 소심하게. 예, 소심하게 네. 읽어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모님, 들어보겠습니다. 사모님 역할. Number 10. Why are these books here? A. $5.20. B. I'll carry them downstairs. C. I will book a room. 아, book 어, a room. 자, 무서운 사모님. 어, 예. 아니, 좋습니다. 떠올랐어, 방금. 아, 이 친구가 크리스토퍼가 크리스 포레버가 그 아까 했던 얘기가 예. 2016년 11월 13일 방송부터 2017년 11월 13일 방송을 들었대요. 크리스 선생님 하던 거 어, 그 얘기를 하는 거. What a passionate learner. Yeah. I'm impressed. 아, 감명받았어요. Well, great job. 아, 고맙습니다. Wow. Yeah, thank you.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했었냐면 실제 시험에 아, 요즘은 여자가 강해. 그래가지고 대화에서도 여자가 되게 막 높은 사람이고 예를 들어 야, 그 연극평 봤어? 영화평 봤어? 막 이렇게 억양이 나오면 딴 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자가 말하면 남자가 기가 죽어서 그만 깨갱해서 다른 말 그런 게 요즘에 답으로 나와요. 네. 아, 그래서 한번 좀 비슷하게 아, 장난을 쳐본 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예지부터. Why are these books here? 왜 이 책들이 여기 있는 거야? 오. 딱 그러니까. 어, 갑질이다. 갑질이다. 갑질. 5.20? 네, 5달러 20센트. 상관없죠. How much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그리고 B. I'll carry them downstairs. 제가 아래로 옮길게요. 아, 이게 깨갱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C. I will book a room. 이거 방을 예약하겠다. 이 book은 예약하다지 책이 아니죠. 예, 단어 중복, 부사 발음, 함정. 발음이 똑같은데. 예, 예, 그런 장난이 토익에 많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이 봤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너무 좀 지루하면 그러니까. 네. 어, 매니저님 우리 학원 전화번호 올려줘봐. 우리 학원 전화번호. 아. 전화 데이트 하겠습니다. 전화 데이트.
전화로 가끔 와요. 그래요? 아 전화 데이트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 올라왔어요 번호 02556-0582? 예 우리 학원 전화번호 영어 빨리 끝내자에서 영어 빨리 영어 빨리 아 0582 예. 아 556 영어 빨리 예. 영어 빨리 끝내자 예. 영어 빨리 예. 끝내자 아. 나중에 그 저 전화번호 그런 거 저 크리스 선생님 특이한 걸로 해서 이렇게 끝번호를 만들어도 좋아요. 아. 그러니까 전화번호 전화 왔다. 어 진짜요? 예 왔어. 왔어. 누구한테? 누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해요. 진짜 왔네. 예? 예 자기 소개 누구세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아 램프의 요정 그러면은 뒤에 방송을 끄시고 아니면 소리를 죽이고 들어주셔야 그 울려서 울는 소리가 안 나요. 아 그러면 자 그럼 편하게 말해주세요. 램프의 요정 이 친구 아 램페리 반갑습니다. Hello 램페리 welcome. 제가 예전에 이진우 씨를 예전에 아니고 매일 듣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크리스 선생님 도움을 예전에 많이 받았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 사가지고 오늘 매일 두 개씩 듣거든요. 다시 듣기로 하는구나. 하루에 두 개씩. 와. 오늘이 12월 13일이니까 2016년, 17년, 11월 13일치 듣는 거예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12월 14일이니까 2016년, 17년, 11월 14일치 듣고. 알겠습니다. 예. 그 저 우리 크리스 선생님 잉글리시 고고도 많이 봐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네. 저 그 램프의 요정이 그 요가를 하신다 그랬나? 예전에 그 인도 가서 돌을 닦으신 분이잖아. 네, 그렇죠. 그 혹시 그 공중에 뜨실 수 있어요? 뜨실 뻔했다는 얘기도 했는데. 선생님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공중부양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예. 맞으신. 인도에서 이렇게 그 돌을 닦으신 램프의 요정. 정말 램프의 요정이군요. 예, 엄청난 친구입니다. 고인한 아이디 아니군요. 예. 지금 고향이 어디죠? 아 지금 네? 계신데 전라도 전주쯤 되죠? 아닌가? 전주요. 전주죠. 내가 아직 기억이 좋다. 그지? 전주 친구예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 요즘에 그 광주 친구들 별로 없고 전주 네. 유일하게 들어주시는데 그 호남 지방에 제가 밑보인 게 없는데 그 네. 여러분 많이 또 들어주시게 그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았죠?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예. 맨 처음에 들은 게 김대김 토이킹 거예요. 토이킹 들어주시고. 토이킹 끝나고 나서 크리스의 마신 거 이진우 씨 크리스 오케이. 선생님 것 재방송 다시 듣고 감사합니다. 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That's the way to do it. 두 분 다 정말 감사해요. 김대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Thanks for calling. 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아, 주무시지 말고. 네, 주무시면 좋습니다. 돼요. 이렇게 또 재밌게 같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풀다가 좀 지루하면 이따가 다른 또 전화 데이트도 또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It's getting hot in here. 네. It's getting hot in here. 제가 그 난방을 너무 켰어요. 난방. 그래서 여기가 텐션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Very tense. 네. Very tense. 이거 I was gonna take this off, but 그냥 white tea. 너무 더워서 문제야, 그죠? 껐습니다. Thank you. 죄송합니다. 저도 더웠어요. 네, 땀 나고 계셨어요. 땀 났어요. 너무 더웠어. 29도였어, 29도. 자, 그러면 11번 문제 쏘겠습니다. Let's go. Which TOEIC book do you recommend? A. I'd suggest TOEIC King. B. Do you have a sofa in blue? 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오, 좋습니다. What's the answer? Which TOEIC 잘한다. book do you recommend? 물어봤는데. 당연히 여러분 저 우리 이런 것도 해야지 재미로. 도대체 어디 옆에 책 많아요. 바로 여기 옆에 아. 예지도 하나 네, 들고 이런 책 있군요. 우리 또 재밌게 아 You're the TOEIC king. 어, 감사하죠. 리차드님, 우리 캡처 같은 거 되지? 네, 재밌는 캡처 좀 부탁해요. 아, 감사합니다. TOEIC king, TOEIC king, TOEIC king. 11월. 어, 좋습니다. 우리 TOEIC king을 들어주셔야지. 그죠? 네. 자, 그러면 아, 화면을 띄워서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가끔 이런 거 보면 좋아요. 자, 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처음부터. Oh, yes. Okay. Which TOEIC book do you recommend? 어떤 TOEIC 책을 추천하십니까? 그럴 때 A. I'd suggest TOEIC King. 아, TOEIC King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고요. B. 예. Do you have a sofa in blue? 예, 푸른색 소파 있어요. 이때 색깔의 전치사가 있는 것도 네. 참고해 주시고. 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예, 그게 이제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시험. 이게 TOEIC 줄임말이에요. 네. 그죠? 아, TOEIC이 저거예요. 아, TOEIC.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오, 그래요? 어. What does TOEIC stand for? 하면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정말 좋은 거 배웠네. 어, 예, 저겁니다. Test of International English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How about TOEFL?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아하. 예, 그렇게 될 거예요. Acronyms 많더라고요. 시험에서. 뭐, OPIC, TOEFL, TOEIC. 그렇죠. 그런 거 참 많아요. 그죠?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얘기해 보고 있어요. 자, 우리 또 저, 그래도 우리 리차드님이 캡처를 잘 해줘가지고 고맙고, 우리 또 요 캡처도 재밌어요. 제가 만점 받으면 그런 그 저 이게 바로 그 캡처거든. You laminate them.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Very nice. 네, 그래서 부적입니다. 이게 받침대로 우리 네. 저 쓸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예요, 아니면 세 개? 세 개. 아, 세 개 다 있고. 따로. 어, 매번 받는 거마다 만들어 가지고. 아, 다른 것도 있어요. 다 똑같으니까. 네, 다 990이니까. 구별이 안 돼요. 네, 네. 이거는 같은 거고 요번 거를 위해서 만들었고. 네네. 매번 다른 게 많아요. 제 시험 만점 네.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지난달 보셨고. 네. 아, 이거는 같은 거고. 같은 거고. 어, 오늘은 요 세 개는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다른 거는 또 따로 있어요. 와. 이거는 이제 우리 요 전시용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들어올 때 성적표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다 다른 거예요. 신토익 때. 좀 그 기록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기록이 있죠. 네, 토익 최당시 만점 강사 뭐 이런 식으로. 아, 저기 기네스 좀 올려야 되는데요. 네, 기네스 뭐 올리겠죠. 뭐. 네, 이제 지금 또 재밌게 하고. 네. 오늘 주차 좀 힘드셨죠? 그래도 다행히 저기 주차하고 오셔가지고. 네. 자, 이거 이렇게 딱 한번 보고 캡처를 또 우리 저 친구가 잘해줘요. 그, 아, 리차드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녕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아,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네, 사진을 찍어요. 예지가 얼굴이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저희가 안 보이는. 네, 이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로 또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자, 이제 12번 문제 쏘겠습니다. Number 12. Do you know who requested a leave of absence? 어렵다. 다시 한 번. Do you know who requested a leave of absence? 네. A. I'm sorry, I just got into the office. B. I will leave for the headquarters. C. She has been absent from school for several days. 자, 이게요. 오, 많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지난 엄청 어려운데요. 토익 어렵죠. 네. 네, 어려운 이유를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 주실래요? 네. Do you know who requested a leave of absence? 누가 결근을 요청했는지 알아? 결근 휴가죠. 여기서는 leave가 휴가예요. 그래갖고 누가 휴가 요청했는지 알아? 그랬을 때 A. I'm sorry. I just got into the office. 저 이제 막 사무실 들어왔는데 상황을 모르겠어요. 이제 막 들어와 봐서 몰라요. 아하. 그런 걸 답으로 했어요. 아. 근데 모른다. 이번에 이런 거. 모른다. 딴 데 가서 물어봐. 제3자에게 알아봐. 뭐 이메일 확인해봐. 이런 거 요즘에 답이 잘 돼. 그러니까 명확하게 네. 안 나오니까 네. 저 애매해요. 애매하죠. 너무 애매해요. 애매해. 미국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시네. 네. 어려워요. 토익이 이렇게 나와. 네. 아, 참. 정말 난이도 있다. 네.
난이도 있다. 아, 우리말도 잘하시고. 멍 때리면 나. 어, 멍 때린다라나. 좋아요. B번. 자, 고. B 읽어주면. I will leave for the headquarters. 자, 본사를 향해 떠날 것이다. 상관없고요. She has been absent from school for several days. 네, 며칠 동안 그 학교에서 결근했다 그랬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또 심심한데 아까는 크리스 선생님의 아주 광팬이 전화가 왔었어요. 아, 그럼 오늘 저 예지나 나한테 전화 걸 사람 지금부터 10초 시간을 주겠어요. 10초.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전화번호. 매니저님들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전화 받겠습니다. 번호 올렸다. 어, 번호 올라갔다. 예, 좋습니다. 02-55-56-5 아니다. 02-56-0582 영어 빨리, 영어 빨리, 그죠? 영어 빨리, 아, English 좋습니다. fast, go! English? English is like wine. Oh, wine. Yeah, just it increases in value with age. Oh. 꾸준히 하면, 끝이 없습니다. English is like wine. 그 와인은 조금 좋고 왜 그렇게 비싸요? 뭐 싼 거는 조금 싸지만 네. 비싼 건 진짜 엄청나게 비싸요. 어, 그럼요. 그죠? 네. 전 재산 다 털고 못 살 정도로 재산이 네. 있더라고요. 12월 25일에 그 우리 파티 하는데 제가 아껴뒀던 좀 비싼 와인 하나 와우. 뜯을 거야. 오, 엄마짜리니까? 아, 좀 비싸요. 아, 좀 시간 내야 되는데요? 예, 그 시간 내시면 보세요. 아, 예, 하여튼 괜찮은 거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자, 그럼 우리 13번으로 갈게요. 전화 한 통 안 오네. 아이 참나. 자, 그러면 여기 예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크리스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그걸 바꿀까요? 요거를 저기다 놓고 아, 이렇게 오케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꽂아서 쓸 수 있으니까. 오케이. Number 13. 예. 갑니다. 네. 예지. 예지죠? 네. Yeji is going to John's birthday party, isn't she? I don't think they work together. B. A brand new car. C. No thanks, I'm full. 하? 여기 정답 있어요. 있어요? 어, 이걸 이렇게 냈어. 네, 이따 알려드릴게. 와우.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냐면 정답 없는데. 어, 예지가 저 존의 은퇴 기념 파티 갈지 은퇴 기념 파티였어요. 아~ 근데 걔네 같이 일 안 했어. 아, 그 은퇴 기념 파티 중요하군요. 어, 그럴 때는 이제 근데 그 똑같이 쓰면 걸려서 생일 파티.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 존 생일 파티. 아, 걔네 둘 같이 일 안 해. 근데 뭐 친하지도 않은데 왜가? 그럼 뭐 I don't 그런, think they're friends. 네, 친구 아니라고. 이런 거 바뀌면 좋을 텐데. 예,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게 답이 됐어요. 별로 안 친해. 네, 별로 안 친해서 예, 바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제 급히 바꿨어요. 왜냐면 일요일 날 시험 보고 월요일 날 좀 다듬어서 예, 화요일 날 또 바꾼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만들어 봤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갖고 이제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Yeji is going to John's birthday party, isn't she? 아, 원래는 retirement party. 그래서 아, 이제 존의 은퇴 기념 파티 갈 거지. 네. 그랬더니 A. I don't think they work together. 걔네 같이 일 안 한 것 같은데 뭐하러 가? 아, 이런 식으로 아, 답이 됐고요. B. A brand new car. 완전히 새로운 차 상관없고. C. No thanks, I'm full. 어, 늘 푸른 하늘이 그때 시험 봤죠, 그죠? 이번에 시험이 이 친구가 같이 보니까 너무 어려웠다고 엄청 못 봤어요. 이번에 보셨군요. 예, 이번에 우리 그 저 아프리카 다시 보기 꼭 하세요. 생방송으로 했었고 또 유튜브도 올렸으니까 김대균 유튜브도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14번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시 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떡볶이 먹으러 갈 거예요. 10시 반까지? 예, 예. 아, 길게 하는군요. 아, 원래 10시 반 정도예요. 10시까지는 안 하고 예. 예. 보통 11시까지 하다가 줄였어요. 10시 반. 11시까지? 네, 지금 안 하고. 제가 했을 때 한 10시 좀. 뭐, 10시 조금 넘어서. 10시 넘어서 예, 끝난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10시 떡볶이. 원래 예, 떡볶이 먹으러 갔어요. 예, 배고파서 갑자기. 어, 아예 바로 먹으러 가도 돼요. 괜찮아요. 아, 아닙니다. 예, 예. 우리 끝까지 재밌게 네.
공부하고 너무 알차게. 네. 여러분 크리스 선생님 박수. 지금 일산에서 생방송하고 지금 바로 여기 넘어오셔서 거의 그 햄버거 한 입 드시고 지금 하시는데 여러분 좀 예, 그렇죠.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이번에 어려웠다. 예, 어려웠다는 평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990점 맞죠? 그래도 받아야지. 제가 놀기만 하면 안 돼서 크리스 선생님이랑 우리 가끔 만나요. 일산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더 맛있는 거 가끔 사드릴 거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우리 같이 여행 방송 언제 한번 해도 좋은데. 근데 워낙 요새 스타라 바빠요. 4대 방송 나오느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렇게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Commander 2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칭찬도 잘해 주시고. 어느 나라 분이세요? USA. I'm from California. San Jose, California. It's in the north. 네, 거기서 왔습니다. 네. 딱 미국 발음이에요. 아까 네. 무슨 영국 발음 같은데 하는 좀 잘못 아시는 거예요. 아, yeah, I'm from California, USA all the way, baby. 찰스장님 아직도 들어주시네. 아유, 네. 감사해라. 와, 네, 고마워요. 그 저, 나중에 그 좀 새로운 뉴페이스 친구가 12월 18일에 있으니까 시간 되면 그때. 그 친구는 주니어 그래마 가르치는 분인데 여자분? 네, 여자분. 여자분. 방송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찰스장이랑 맞을지 모르겠어. 한번 시간이 맞으면 같이 하면 좋죠. 힙합 star. Yo, my name is Chris with the capital K. I come from Bombay where I got no pay. I have no neighbor because drugs are the same. Got no rhythm, got no pain. 좋다. 좋아요, 좋아. 아이, 참. 딱 들어도 미국 분이죠. 그죠? 자, 14번. 크리스 선생님이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가 나오지만, 크리스 선생님. 네. 오, 제가, 예. 네. 자, Why didn't you go to the cafe show with Chris? No, I didn't see the movie. Because I had an important meeting with a client. See? Usually in Samseong-dong. Okay, lots of 사답s there. Uh-huh. 동문 사답s. Wow. Usually in Samseong-dong. 예, 삼성동. 여기 삼성동. 여기 삼성동이죠? 예, 여기 좋더라고요, 동네가. 예, 동네 괜찮아요. 거의 한 김대균 선생님 여기 오는 거 빼고는 뭐가 없어요. 여기 그래도 너무 좋아. 그래도 저 오신 김에 제가 이따가 크리스 선생님은 좀 선물도 드릴 거야. 여러분은 안 가르쳐 주는데 좋은 선물. 오, 제가 살짝 소문 들었는데. 예.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소문? 아주 그 맛있는 선물이라고. 아, 맛있는 선물. 집에 가면 이 선물 가지고 집에서 이 선물 하면 맛있게 나온대요. 맞아요. 천재성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처음에. Okay. Why didn't you go to the cafe show with Chris? 왜 너 크리스랑 카페 가지 않은 거야? A. No, I didn't see the movie.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상관없고요. B. Because I had an important meeting with a client. 고객과 중요한 회의를. 그럼 why, because가 요즘에 답으로 잘 나와요. 쉬운데. 쉬운데 어쨌든 토익에서 잘 나옵니다. Why because? Why because? Why because? Why because? 쉽지만 토익의 2의 답으로 잘 나옵니다. Okay. 그리고 Usually in 삼성동. 보통은 삼성동에서 이렇게 됩니다. 아, 지금 저 그 우리 찰스장님, 저 크리스님 요 그림 좀 깡통. 예.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시면 돼. 잠깐만. 뭐야 이게? 이게 바로 찰스장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요? 예, 아로나민 70주년인가 몇 주년? 55주년 기념을 바로 이분 걸로 했어요. 어제보다 활력 있게. 예, 아로나민. 아로나민. 예. 찰스장님 기분 좋죠, 그죠? 그럼 찰스장님을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예술 감각 뛰어나신. 이분 디자인이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모티콘 쏘잖아요. 카톡에서. 네. 이 사람 디자인이죠. 이분 거. 아, 그래요? 카톡. 그쵸. 예. 그래서. 예, 그거 뭐. 이거. 그렇습니다. 예. I like it. 예. 그럼 가져가세요. 마음에 들면. 그 저.
뭐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감 붙이기에도 괜찮고 우리 딸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가져가세요.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찰스장님, 이거 좋죠, 그죠? 나중에 이런 거 좀 또 가져와 주시면 영광이죠. 좋죠. Thank you very much. 좋죠. Wow, looks good. 예. 자, 찰스장.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가신 거예요? 다음에 또 봬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Thank you. 자, 우리가 또 우리 그 15번도 하고요. 그다음 5 문제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쏘겠습니다. 자, When are we ordering more staples for the office? A. A term paper. B. It's an official announcement. C. We've got extras in the cabinet. When are we ordering more staples? 너 보고 수지냐? 수지 맞아요. 수지냐고. 수지. 예지. 예지. 예지 수지. 예지. 비슷하죠. 수지라는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예쁘게. 그 친구가 있어서. 혹시 동생 있죠? 네. 그 돌림자 아세요? 아니, 요한. 아까 그 친구 백계손 친구가 동생. 아, 요한. 요한. Very Brother. different name. 네. Yes. 돌림자 맞군요. 네. Yes. 그 소방 따님들 너무 예쁘다고. 아시네. 네. 잘 보셨나 봐. 한참 예쁠 때예요. 예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쏘겠습니다. 15번 문제 읽어 주시죠. When are we ordering more staples for the office? 그 사무실을 위해서 언제 더 많은 스테이플러 심을 주문할까요? A. A term paper. 이거는 기말 논문. 이 페이퍼가 논문 양식의 보고서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B. It's an official announcement. 그 공식 발표다. 상관없고요. C. We've got extras in the cabinet. 우리가 여분이 캐비넷에 있다. 그러면 이 스테이플스가 여분이 있으니까 살 필요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답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16번, 17. 많이들 만들었다.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끝까지 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프리토킹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좋죠.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자, 혹시 저 친구는 도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리차드가 스피킹도 참 잘해요. 그래서 리차드 혹시 시간 되면 전화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저 크리스 선생님이랑 편하게 얘기해줘도 네. 좋고, 이렇게 또 한국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선생님으로도 일 잘해주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시는 크리스 선생님과 통화해보고 싶으신 분 전화 주세요. Call us. Call us. We can talk to lovely Kim Dae-yoon or lovely AG or all three of us. No pressure. No, don't. You don't need to call us if you don't want to. 랜슨 이모가 심쿵한다고 전해주세요. 랜슨 이모 누구죠?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쿵. 저도 심쿵합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 예. 전화 올 친구 없어? 랜슨 이모. 근데 막상 또 저 EBS랑 분위기가 다르니까 조금 뭐 어떨지 모르지만. 뭐 편하게. 프리하게. Talk about anything, right? 아니면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질문도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네. 아무거나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예. 자, 뭐 질문 이런 거 좋아요. 올리시면 바로 올리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질문 즉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파트 1 요 문제 파트 5 이런 문제도 바로 풀어도 좋아요. 그죠? 오케이. 이거는 so that can, so that could 이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일하는 데 동의했다. 그가 세미나에 갈 수 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일해주고 사랑하나 봐. So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크리스 쌤이 느끼시기에 토익이 어렵냐는 질문을 했는데 근데 원어민이 뭐 어렵겠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겠지. 한 말씀 해주시면. 아까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2랑 네. 사실 7은 못 보여드렸지만은 이 2나 뭐 5 이런 걸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은데
은근히 헷갈리는 문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그냥 막 나는 당연히 만점이지 보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중을 해야죠. 그쵸? 집중. 원어민도 집중해야죠. 원어민도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리스닝이 너무 느려서 원어민이 틀리기 쉽대요. 아, 느려서. 딴 생각하다. 맞아요. 네. 원어민이. 한 수만 멍 때리다가, 한 80% 넣으신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네. 이렇게. 아,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이 예전에 진행하던 분이랑 시험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우, 자꾸 느려갖고 딴 생각. 그리고 요즘 할머니가 많이 나와, 할아버지가. 지루하겠네요. 네, 지루하다고 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올려주시죠. 부산의 빅미님, 땡큐. 우리 또 부산 매니저께서 별풍선을 쏴주고 계십니다. 브라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쏴주세요! 자자 입선입니다. 많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102번 문제도 쏘고 몇 문제 더 풀다가 가면 되죠. 오! 이 마사지. Gotta massage my eyes. 오케이. 자, 102번입니다. 예, 그래요. 빅미님 네, 고마워요. 저 감사합니다. 부산 친구인데 열심히 일하고 네. 노력하는 Hello. 친구예요. Thank you. 스코틀랜드 발음 들으면 다 알아들으세요? 당연히 알아요. I understand, yes, most of it, but there are some different expressions. 네, 그 아예 다르게 쓰는 표현들 빼고는 다 알아들어요. 그 dialect라 그러나요? Dialect. 근데 정말 그 억양이 조금 심하거나 완전 그 지방에서 오셨고 그런 분들 좀 어렵죠.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서로끼리 좀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Love가 막 loops, loop가 지가더라고요. Loops. Love. Love 발음이 love. 사랑하다. 그게 스코틀랜드 북쪽하면 loop. 아, 네, loop. 네, 이런 거. 네, 못 알아듣겠어요. 네, 어렵단 loop.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거는 뭐가 될까요? 그녀가 우편물을 각 팀에게 하루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것을 우편물 관리실로 가져간다. 위층의 우편물 관리실로 가져가겠죠. 네. 이런 것도 은근히 어려웠어요. All along을 많이 골랐어요, 학생들이. 이 문제. 크리스 선생님 보시기에. All along은 처음부터 끝까지죠. 근데 이걸 그냥 다 가져간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가지고. She collects mail from each team once a day and takes them to the mailroom all along. 네, 이거 확실히 틀립니다. All along. 안 돼요. All along,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렇죠. 네, 그런 문제 얘기였어요. 그래서 답이 D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우리 105번까지만 하고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거예요. 떡볶이! Can I get a shout out for 떡볶이? 예. 좋습니다. 자, 103번 문제 여러분 풀어봐요. 보세요. 아, 예. 벌써 103개나 했어요. 이것도 은근히 예. 어려웠어요.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그래요? Please inform him. 이게 어떤 학생이 시험 후기 때 듀어링 답인 거 없었어요? 예, 듀어링 아닙니다. 듀어링은 아니고 예, 다른 게 답입니다. 예. 오, 잘한다. 그래도 많이 틀린 문제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어려워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Beyond. 정답은 A번입니다. Beyond. 예. 아, 어렵네. Beyond those are really interesting. 그 제안에 대해서 알려줘. 그래서 이미 언급된 거 말고 그 이상으로. 아, 그 외에. 왜? 그죠? 그 외에 Beyond. 그 외에. 예, 그렇죠. Beyond. 오늘 아침에 그 말한 거 말고 그 외에 그 이상으로 혹시 뭐 다른 제안 같은 거 있으면 알려줘. Above and beyond. 그 네. Buzz Lightyear이란 대사 있어요. Buzz Lightyear. Toy Story. 예. Toy Story에서. Above and beyond. 예. Above and beyond. 뭐 beyond love. 그럼 사람이 초월하는 거고. 예. Beyond time, beyond space. 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넘어서서. 아이야, 이런 버섯 같은 멘트. 네. 좋습니다. 예진 씨 아주 훌륭한 네. 학생이시군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우리 학원의 또 예쁜, 능력 있는 친구죠. 감사하죠. 네. 104번입니까? 자, 104번. 10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The Toy King Listeners League? Wow, is there an actual Toy King Listeners League? 예, 네, Toy King Listener도 좀 있죠. 네. 네, 몇 분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일부는 이걸 같이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매체를 많이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보통 그
아까 취재 온 로이터 통신 쪽 분들도 그런 걸 이제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라디오, 뭐 텔레비전 이것도 좋지만 아프리카 개인 방송 이런 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저대로도 뭐 나름 뭐 맞아요. 기본 하지만 이것저것 잘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방송은 이렇게 화려한 게스트가 와주시고 이런 미녀 친구들이 와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아주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감사하죠. 어, 정답을 잘 맞춰주네. 그렇죠. 능력 있는 아, 그런 멤버들 할 때 accomplished 이게 맞아 떨어지죠. accomplished. 그죠? 그래서 토이킹 리스너 리그가 유명한 그룹이다. 매우 그 능력 있는 그런 멤버들과 함께. 여러분들 능력 있잖아. 그죠?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제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입니다. 어, 그래? 김치. 아, 근데 김치볶음밥은 좀 너무했어. 저 친구는. 남자요? 아, 우리 방송이 지금 이, 보시면. 어. 그, 예지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뭐, 너무했는데. 너무한 게 뭐냐면. 아, 오 마이 우리가, 아, 우리가 방송한 지 3년이 됐거든. 자, 그러면 아, 잠시 보여줄게. 계속 화면을 키워볼게. 약간 부러졌다. 근데 이렇게 들어. 예, 가짜. 이게 근데 꽃향기가 나요. 설탕향기가 나요. 그런 게 들어서. 달달하구나. 예, 달달해요. 근데 3년째 팬가입 안 하는 친구가 김치볶음밥이에요. 어, 3년 동안 100원을 안 쓰는 친구야. 그래가지고 어, 그 친구가 지금 벌써 3년. 예, 3년. 벌써 3년. 아니, 3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아, 절대 팬가입을 안 하는. 아. 예, 그런 친구예요. 아. 그래서. 일관성이시죠. 예, 일관성이 있으시다. Very consistent. I respect 아, 예. your consistency. 아, 좋아요. 예. I like consistency. 예, 존경은 하는데 좀 마음이 아프다. 아. 예,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로 우리 마무리 할 건데. Last. 105번입니다. Last one, okay. 105번. 떡볶이. 좋습니다. 떡볶이. 아, 밥을 속였대요. 아, 저 친구 말을 믿지 마. 저 여기 그 100원을 안 쓰는 친구가 여기 와서 나한테 밥을 사준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전혀 그 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진짜 와서 쓴다 하면? 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겪어봤는데. 아, 예. 아, 대체로 예, 한 번도 그런 친구는 없어요. 여기서 아, 와서 뭐 할게요 하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백과성, respect.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저, 크리스 선생님도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를. 많이 틀려요? 예, A를 고른 친구들이 좀 있어요. As Miss Lee's secretary, Jamie is in charge of beep her on the latest education news. Oh. Brief form. 이거. Is in charge of, 그녀에게 그 최신 교육 뉴스를 알려주는 브리핑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됐습니다. 예, 확실히 그렇죠? 브리핑이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또 잘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 멀리서 아, 이 크리스 선생님은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해서 네. 바쁘세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끝까지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방송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우리 예지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네. 바쁜데 이렇게 저녁 시간 내서 같이 네. 이렇게 방송을 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마워요. 많은 분들 많이. 예, 네, 여러분 방송 또 다음에 이분들 오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찰스장님 아직도 계세요. 아유, 고마워라. 와우. Thank you, 찰스장. 감사합니다. 찰스장 짱이십니다. 네. 아, 짱이십니다. 짱이십니다. 아, 예. 좋다. 짱짱짱. 아, 고맙습니다. 오. 예, 크리스 쌤 핸섬맨. 핸섬맨 맞죠? 와. 아. Really? Thank you. 예, 여러분 우리 EBS FM 김대균 토익킹도 사랑해 주시고 네. English 고고 매일 6시부터 7시까지 하죠. 6 to 7, Monday through Saturday. 예. Come and listen.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프리카 TV 많이 방송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 방송도 많이 켜니까 또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크다 도시 쌤, 빠용. 크다 도시. 네. 재밌는 별명. 재밌는 별명. 예지도 한마디 또 해봐. 처음으로. 네. 또 뭐 감사 인사도 하고. 아, 네. 방송 진짜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게 해주셨고. 크리스 쌤이랑 너무 케미스트리 너무 좋았어요. 케미가 잘 맞죠. 네. 케미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케미스트리랑 관련해서 우리 네. 잘 맞아 할 때 잘 맞더라고. 그 표현
그 표현할 때도 케미스트리 네. 많이 쓰더라고요. 네. 아, 예. 예. 뭐 연인끼리도 많이 쓰고요. 아, 예. 근데 연인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뭐. 해서 예, same 네. chemistry 뭐 이런 거 뭐 쓰는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예지 쌤한테 뭐 삐질 게 뭐가 있어? 아, 자. 아빠,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아, 이 재밌게 방송에 임해 주신 우리 크리스 선생님, 전예지 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s for watching everybody. Good night. Bye.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Thank you, Crystal Thank you. And Charles Zhang. 감사합니다. 40 years solo.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Crystal and Tacoma. 아타코아님. Yeah. 아 좋습니다. 네. Bye bye. 떡볶이. Bye. 아 떡볶이. 떡볶이. Duck to the boat to the key.